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세계선수권대회 혼합복식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유남규 1세트 막 시작됐습니다. 예선전에서 사이토 2대0으로 졌습니다. 이게 참 출발이 나빴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우엔치아 2대0 마지노프 2대0으로 이기면서 B조 2위로 올라와서 준결승전에서 중국의 첸지빈을 3대1로 이기면서 지금 결승에 올라왔습니다. 이 첸지빈 선수는 중공의 1인자였습니다. 자, 0대2로 유남규가 뒤지겠습니다. 지금 발드너 선수입니다. 발드너 선수 계속 공격 범실하고 있는 유남규 0대3 출발이 약간 좋지 않은 유남규입니다. 유남규는 드라이브를 또 잘 거는 선수입니다. 자, 1대3이 되고 있습니다. 발드너 스웨덴 선수 24살입니다. 남자 탁구의 1인자 24살 세계 랭킹 1위 금년도 세계 선수권 대회 단체전 그리고 단식에서 우승을 거둔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1위가 된 발드너 선수입니다. 아주 강하게 스매싱을 성공시키는 유남규. 레이터 발드너. 이번 이 대결은 말이죠. 네. 뭐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올림픽의 골드 메달리스트하고 세계 챔피언하고 네. 대전이 되고요. 엔손제비 펜홀더 크립의 드라이버 선수와 세크의 네. 양핸드 크립의 드라이버 선수의 대결이 되고 네. 그리고 동서의 대결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뭐 발드너 선수를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면 발드너 선수는 현재 세계 챔피언이고 세크핸드 공격 선수를 대표하는 간판 선수입니다. 네. 그 양핸드에서 장크레내는 그 파워 드라이브를 이시해서 스피디한 그 쇼트 처리라든가 테이블 위에서 그 세기 등 그리고 정진 중진 후진에서 네. 어떠한 구질 공격에도 그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 풀 코트를 이용하는 올라운드 선수로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활약하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네.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 강하게 걸면서 유남규 성공 5대4가 됐습니다. 유남규 아직은 한 점 뒤져 있습니다. 발드너 대 유남규. 넷. 자, 5대5가 됐습니다. 이번 시합에서 그 두 선수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두 선수가 다 그렇게 컨디션이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구역구역 그 자기 자리를 지켜가지고 정상까지 올라왔죠. 네. 서로 맞 드라이브 대결을 벌였습니다만은 유남규가 조금은 빠지는 그런 길었습니다. 5대6 유남규 서비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합의 내용은 그 막 드라이브의 대전과 그 다음에 네. 빨리 누가 먼저 공략을 하느냐 네. 6대6 코스 배급이 좋느냐 이런 데서 이제 승부가 결정이 되겠죠. 이번 대회 IOC 위원장 컵 대회에서는 분명히 유남규 선수가 출발이 뻗었거든요. 사이토한테 예상으로 패하면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도 저력을 발휘해서 금메달리스트답게 지금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또 역시 발트너도 세계 1인자답게 결승까지 올라와서 아까 진영석 씨 말씀 안 맞다나 세계 선수권자와 올림픽 금메달 두 선수의 대결입니다. 그렇죠. 세계의 대결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8대6, 6대8 두제는 유남규. 유남규는 부산 남중 광성공고 그리고 지금은 동아생명에 재직 중입니다. 1m66, 58kg, 21살. 아주 좋은 강한 드라이브가 성공됐습니다. 네, 유남규 선수가 결국 득점원을 삼는 내용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기술이죠. 아주 고파 네. 스매시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깊게 넣으세요. 네. 8대8. 이제 유남규 선수가 조금 말이죠. 발드너하고 할 때 조금 쉬운 게 뭐냐면 템포가 조금 느리기 때문에 느린 선수에게는 그 소위 자기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이 스매싱인데 이 스매싱이라도 유남규의 경우는 드라이브가 약간 걸리죠. 아, 드라이브 스매시죠. 네. 아, 백핸드 아주 잘 밀었는데 발트너도 잘해줬는데요. 그걸 또 네. 재빠르게 역공을 했어요. 역시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뭐 9대9 그 장점을 이용해서 타고 하는 거죠. 네. 저거를 이제 소위 그 카운터 애택이라고 하는데 자, 백핸드로 해봤고 아, 미치 못합니다. 10대9 발트너가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제 인류 선수는 말이죠. 상대가 구멍이 나면 그 구멍을 계속해서 쑤시기 때문에 네. 네, 유남규 선수가 백에서 떨어지면 안 되죠. 지금까지 저렇게 찬스볼이 나옵니다. 네, 붙어있죠. 네. 아, 성공.
성공됐습니다. 10대 10. 참 그 여자 탁구를 보다 이제 남자 탁구 보니까 말이죠. 저희 다이나믹하죠. 네,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타격이 있고 회전 결국 그 먼데서 가차운데서 굉장히 그 이력이 있는 여자 선수는 조금 더 그 조그마면서 세기가 많은 대신에 굵직하죠. 네. 선이 굵지요. 네. 남자는요. 간중이, 벗어났네요. 간중이나 시청장께서 그 결국 보기에는 이런 남자 플레이가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10대 11. 자, 11대 11. 이 발트너 선수는 유럽 톱 12. 예, 지금 같이 온 스웨덴의 선수 아니겠어요? 예. 예, 스웨덴의 코치입니다. 네, 유럽 톱 12 대회에서 우승을 했었습니다. 발트너는 아까 바톨피 여자 선수의 경우는 여자부에서 준우승을 했었던 선수. 그리고 금년도 도르트문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가졌던 발트너입니다. 12대 11. 유남규 한 점을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13대 11. 역시 남자 선수의 그 기술 흐름은 말이죠. 에, 속공 중국의 속공 그런 기술을 보다는 역시 그 드라이브를 주전 기술로 하는 이런 다양한 올라운드 플레이가 앞으로 그 세계 정상에서 살아남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에, 저런 패스는 아주 유난히 나쁘죠. 아, 잘하네요, 발트너. 10대 13. 아직은 유남규 앞서고 있습니다. 하게 드라이브를 했다가 앞으로 살짝 넣어주면서 스톱했죠. 네. 그래서 지금 남자 탁구의 경우는 이제 유럽의 스웨덴이 중국을 물리치면서 말이죠. 그럼요. 완전히 강호로 1인자로 올라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 유럽이 말이죠. 굉장히 침체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스웨덴이 16년 만에 말이죠. 네. 아니죠. 71년도에 그 스트리앙 뱅송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네. 지금 18년 만에 처음으로 이번 지난번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발드나가 우승을 했거든요. 네. 같은 스웨덴 출신인데 지금 유럽은 올림픽에 채택되고 난 이후에 스웨덴이 단체전 개인 단식을 우승했기 때문에 유럽에는 지금 굉장히 탁구 붐을 일으키고 있어요. 네. 정말 초롱성 같은 중국이 무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중국의 속공 탁구가 유럽에게는 아주 불리하다는 정평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도 이제 속공 탁구는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굉장히 고심하고 있죠. 네. 자, 살짝 느리게 줬고 네, 승부입니다. 15대 15. 공격 범실 보면은 발트너. 막 부득이한 상을 빼놓고는 유난기 선수가 너무 태블에서 떨어지죠. 네. 강하게 네, 몸을 제치면서 치는 게 스윙이 조금 덜 따라 올라왔어요. 15대 15. 네, 빨랐습니다. 아주 좋았죠. 테이블 바로 앞에 붙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저런 소위 그 벤치 플레이 파즈릭 페즈릭 선수입니다. 네. 17대 15. 17, 15. 지금 유남규 선수 참 잘하고 있죠. 네. 스피드에 쫓기지 않기 때문에요. 참 잘하고 자기 베이스를 딱 찾아가고 있어요. 17대 16. 17, 16. 제1세트 경기입니다. 힘있는 대결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움직이는 유남규. 18대 16. 이 속도에 있어서는 발트너보다 우리가 낫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남규가 조금 더 빠르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풀 코트를 이용해서 게임을 전개하는 내용은 유난규보다도 범위가 넓죠. 네, 아 백구시 빨라요. 네. 17, 18. 17대 18. 우리나라 그 세크 핸드 플레이를 지향하는 선수는 이 발드나 선수의 타구를 조금 모방하는 것이 굉장히 자기로서는 유리할 겁니다. 네. 예, 이런 타구가 앞으로 세계 정상을 차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런 기술 내용을 많이 모방해야 되겠죠. 네. 또 모방 속에서 자기의 기술을 창출해내는. 아, 완벽하게 기회를 줘서 당하나 싶었는데 너무 쉽게 생각했나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볼이었어요. 몸 중심 이동이 없어요. 몸이 네. 틀어지면서 쳐줘야 되는데 몸 앞에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스윙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죠. 17대 19. 떨어지는데요. 강하게 겁니다. 드라이브 성공. 유남규 20대 17. 유난규 굉장히 잘하고 있죠. 네. 아, 이 잘하는 것은 그 아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발드나 선수의 볼이 도착하는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윤한규가 그 풋웍을 살려서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뼈까지 돌아서 가지고 하고 있죠. 네. 그러나 상대도 세계적인 세계 챔피언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벤치 뿌리를 가져올는지 모르니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조심해야 되겠죠. 지금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선수가 첸지빈 선수입니다. 중국 선수요. 중국 챔피언. 네. 20대 19. 남자 경기에 있어서는 20점을 먼저 가도 불안해요. 그렇습니다. 뭐 네. 남녀가 다 마찬가지인데 네. 에, 세계 선수들끼리 싸움할 때는요. 세계 그 정상에 있는 선수끼리 싸움할 때는 한 포인트가 금시 달라집니다. 네. 아, 듀스가 뭐 위험한데요. 20대 20 듀스를 만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이 유남규하고 발트너 경우는 과거에 한 세 번 싸웠나요? 세 번 싸워가지고 두 번 졌는데 지는 네. 내용이 지난번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때 말이죠. 네. 세트홀에서 듀스 가가지고 유남규 선수 어깨가 안 좋을 때 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나 보는데 뭐 물론 모르죠. 오버오버니까요. 렛! 렛가 되었습니다. 아, 가게 걸었는데 그걸 또 반교로 들어오네요. 예. 발트너. 그 기회를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자기가 절대 카운터 스매시를 했다 해서 그것이 득점에 연결되는 건 아니니까 다음 볼을 다시 또 기다리는 자세, 저희 그 기본 자세로 돌아가야 되겠죠. 오히려 역전돼서 뒤지고 있는 유남규 서비스는 발트너. 아, 봄실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22대 20 역전돼서 뒤지고 마는 유남규 선수입니다. 뭐 결정적인 것은 그 예, 이전에 한 포인트가 백사이드 너무 떨어지셨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발드나 선수의 서비스 모션이죠. 포아 사이드를 깊이 사이드를 걸면서 빨리 접었어요. 이번엔 스매시 저 서비스를 전혀 이직을 못한 공이 들어왔어요. 그럼요. 네. 발드나 선수. 우리 유남규 선수. 윤길중 코치죠. 네. 남자부를 처음 맡아가지고 굉장히 그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코치로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네. 경험을 많이 쌓게 되면 좋은 코치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네. 예, 지금 중계방송 해드리는 탁구 경기 예, 특집방송한 기로 5시 30분까지만 중계방송 해드리고요. 그 이후부터의 경기는 지금은 제1텔레비전을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는데 KBS 제2텔레비전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내드리고 있는 이 중계방송은 제1텔레비전을 통해서는 5시 30분까지 그리고 5시 30분 이후부터는 제2텔레비전을 통해서 이 남자 단체 결승전 끝까지 여러분께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2세트 시작됐습니다. 제1세트는 22대 20으로 역전당해서 졌던 유남규 선수. 2세트 1대 0 앞섭니다. 에이지볼 행운입니다. 2대 0. 기회에서 스매시 드라이브인데 성공입니다. 네, 3대 0. 처음부터 몰아붙이고 있는 유남규 선수. 78년도 국민학교 4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탁구를. 그리고 84년 광성 공고 1학년 때 국가대표가 됐고 제1회 아시아 유니어 대회에서 처음으로 입상을 하면서 세계적인 선수로 자란 우리나라의 유남규 선수입니다. 4대 1 유남규 서비스. 네. 아무튼 조그마한 틈만 있으면은 빨리 파고 들어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유남규 선수가 가장 그 잘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지금 같은 그런 기술이거든요. 네. 네트 앞에 떨어지는 짧은 볼. 이것은 그 풀 스윙을 해가지고 스매시 드라이브를 하기 때문에 상대가 받기 참 힘들죠. 네. 5대 1. 넷. 레트. 드라이브. 네, 성공입니다. 강하게. 예, 유럽 선수나 중국 선수들이 이제 유남규 선수의 볼을 겁내는 볼이 바로 지금 같은 그런 거죠. 스매시 드라이브. 가장 상대가 좋아하는 것은 유남규 선수가 백에서 뒤로 떨어져가지고 후진해서 경기하는 거. 이것은 상대가 굉장히 그 좋아합니다. 네. 일본의 사이토 선수죠. 사이토 선수 심각한 네. 표정으로 아주 열심히 보고 있죠. 유남규를 이번에 한번 이겼습니다. 네. 네. 6대 2.
성공되는 유남규. 자, 강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계속 잘 되고 있는 유남규. 7대2. 이제 유남규가 터 드라이브를 고사했을 때는 발트너 선수의 그 브로킹이 자꾸 미스를 하네요. 참 좋은 현상입니다. 유남규 선수로서는. 예. 네, 또다시 미스가 나오네요. 8대2, 6점 차. 스웨덴의 발트너. 이 스윙 동작이 무척 큰데도 말이죠. 네. 아주 정확히 들어가줘요. 네, 9대2. 이리겠는 볼이죠. 네. 아, 행운이 두 개 따라주네요. 2대10. 아, 지금은 빠른 백스매싱. 네, 지금 같은 그런 것은 말이죠. 네. 우리 그 동양에 있는 세컨드 플레이어로서는 저런 볼을 보기가 참 힘듭니다. 네. 3대10에서 이제 3대11. 백드라이브 거는 것이 잘 안 되네요. 지금 발트너는요. 예, 볼이 그 나클 소위 그 회전이 없는 볼이죠. 볼이 죽어 들어가는 볼을 강하게 걸라기 때문에 임팩트 할 때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죠. 네. 3대13. 자, 2세트는 일방적으로 앞서고 있는 이남규입니다. 또다시 범실입니다. 14대3. 이번에는 유남규 선수가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14대4. 이 스웨덴은 발트너 선수 말고도 페르손이 있고 또 린데릭 있고 아펠그린. 뭐 다 뭐 쟁쟁하죠. 네. 예, 세계적인 선수들입니다. 네. 예, 얘들이 그 6살부터 탁구를 했기 때문에요. 예, 12살부터 내셔널 캠프에 들어갔고 네. 15살부터는 내셔널 멤버로서 활약을 한 선수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뭐 린드라든가 네. 퍼세이라든가 아펠그린 같은 선수가 같이 크고 있죠. 네. 예, 스웨덴이 10년 계획으로 소위 그 계획된 그 육성된 선수들입니다. 네. 15대6. 자, 백에서 직선으로 뽑은 것이 성공. 15대7. 오늘 이 장충 체육관 만 원을 이루고 있는데 특히 우리 어린 국민학교 선수들이 많이 와서 지금 세계적인 선수들의 모습을 아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현상이죠. 네. 백 드라이브 걸었고 유남규 막 드라이브에서 벗어납니다. 아, 점수를 조금 잃네요. 네, 15대8. 조금 만심하는 것 같죠. 네. 아, 저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힘을 많이 소비하는 그런 전행이기 때문에 네. 두 세트는 완전히 이기다 이렇게 보고 그 3세트를 대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8대16. 아, 범실. 공격 범실. 8대17. 17A. 2세트에서는 발트너 선수가 상당히 고전입니다. 18대8. 네, 백스매싱도 벗어납니다. 19대8. 이제 2세트는 내줬다 싶고 이제 하니까 그렇죠. 저런 모습이 네, 나옵니다. 네, 스웨덴 선수가 말이죠. 네. 지난번 그 단체전 결선 때 중국을 5대0으로 네. 이기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들하고 그 앞에 리그전에서는 5대4로 겨우 이기거든요. 네. 근데 그 고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유남규 대 발트너 대전에서 셋돌에 듀스 가지고 유남규가 굉장히 불리한 상태에서 게임을 했는데 그걸 이기면 우리가 5대3으로 이기고 결승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었죠. 네. 그 기회를 놓칩니다. 근데 듀스에서 졌죠 그때요? 그럼요. 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스웨덴 선수는 한국 선수에게 항상 약해요. 아, 네. 네, 그리고 스웨덴은 중공 선수에게 또 잘하고. 네. 자, 제2세트는 우리나라의 유남규 선수가 쉽게 끊었습니다. 21대9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윤길중 코치가 다시 이제 새로운 작전 지시를 내리게 되겠습니다. 희색이 좀 도는 것 같죠. 네. 네. 그러니까 첫 세트 이겼으면 2대0으로 가볍게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첫 세트 만일한 경우에 유남규 이겼으면 또 발드나 선수가 지금 같은 그런 경기를 안 하죠. 네. 그거 잘했고 떨어졌을 때 네가 여유가 있더라고 이번에는 그지. 강하게 들어오고 백으로 주고 올려주는 볼을 하고 이제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갈 거구나. 마음 놓고 지금 드라이브 그럼요. 성공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는 이 세계 국제 탁구 대회 지금은 제1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30분부터는 제2 텔레비전으로 옮겨서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특집 방송 관계로 인해서 이 제1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30분까지만 중계방송 해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2 텔레비전도 이 남자 단식 결승 발트너 대 유남규 경기를 끝까지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3세트가 시작됩니다.
전광석과 같이 들어갔는데요. 전광석화 형. 네. 뭐 그 3세트 들어와가지고 말이죠. 윤한기 선수가 아주 그 대단한 이력이 있는 그런 그 소위 스매시 드라이브죠. 네. 사실상 이 세계 랭킹 10위 안에 드는 선수끼리는 거의 실력 차이가 없다고도 볼 수 있죠. 네, 종이 한 장 사이죠. 그날 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네. 이게 랭킹이 꼭 1위다 10위다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네. 2대 0. 아, 강하게 성공. 3구째. 아주 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상대방 잘하는 것을 하게끔 만들어 놓고 카운트 혜택 했죠. 네. 아주 참 좋네요. 윤한기 선수 오늘 잘합니다. 3대 0. 백. 백헤드 스매시. 네, 윤한기 선수가 조금 여유가 있을 때는 저는 백핸드를 치게 되는데 네. 저것은 심리적으로 아, 나 괜찮다 하는 걸로 이제 표현시키고 있는 겁니다. 아, 예. 예. 저것은 이제 은퇴한 김한 선수가 참 잘해줬던 그런 모습인데요. 세계적인 백이었죠. 네. 김한 선수가요. 너무 쉽게 이번에는 커트볼로 밀어줬어요. 2대 3.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올림픽 그 금메달리스트하고 세계 챔피언하고 세계 대결이기 때문에 네. 상대에게 쉽게 이겼다고 해서 쉽게 다시 계속해서 이긴다는 법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포인트 한 포인트 그 정확한 작전과 계획을 가지고 게임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언제 역공 당할는지 모르니까요. 네. 아, 보세요. 그 멀리 났다 오면서 자신 있게 스매싱을 했는데 네, 스텝이 안 맞았어요. 네. 자, 서로 맞드라이브. 아, 벗어납니다. 4대 3. 이제 발트너가 다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세트 스코 1대 1. 지금 이 3세트. 발트너의 서비스. 아, 백핸드 스매시가 벗어납니다. 네, 레시브 손목을 이용해서 팍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 하파리 스매시인데 참 좋습니다. 유럽 선수는 그걸 잘합니다. 이 손목하고 팔꿈치를 이용해서 네. 밀어치는 거죠. 굉장히 그 속도가 있는 겁니다. 4대 4. 자, 공격기에 못 잡기는 유난규. 자, 잡았습니다. 아, 그런데 또 벗어나는군요. 에, 카운터 그 스매시와 같은 드라이브인데 에,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습니다. 네, 5대 4. 서비스 실수하고 마는 발트너. 5대 5가 됐습니다. 예, 상대가 백에 있기 때문에 화에 길게 줘가지고 백에서 화로 옮겨놓고 그 다음 볼 그 상대방 백사이드를 크로스를 노리는데 노리려고 했는데 그것이 실패했어요. 네. 5대 5에서 이제 이남규 서비스. 아, 이번에는 작전에 말려들지 않았어요 발트너가요. 네. 5대 6. 어차. 6대 6이 됐습니다. 네, 윤한기 선수로서는 저렇게 그 발트너 선수가 레시 미스해주는 건 말이죠. 네. 그 두 포인트를 얻는 것과 마찬가지인 기분입니다. 아주 저 찬스인데요. 7대 6에서 아, 에이, 굉장히 급했어요. 내 몸은 안 돌아갔는데 네. 스윙만 돌아갔죠. 그러니까 자세가 불안하면 확실히 공이 벗어나요. 예. 7대 7. 지금도 불안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깨만 이렇게 수그러졌지. 그럼요. 허리가 조금 돌아가야 되는데. 네. 7대 8. 7. 마 윤한규 선수로서는 마 작정산 저것이 고의적으로 하고 있을 겁니다. 드라이브 걸었다가 네 받지 못하는 네발트너 8대 8. 대열. 8대 8. 백핸드로 받아줬습니다. 유남규 강하게 같이 붙는데 아, 살짝 넘긴다는 것이 네트에 걸렸습니다. 9대 8 발트너 한 점 앞섭니다. 그러나 아, 어려운 상황에서 백에서 그 화로 잡았지 않습니까? 네. 잡았으면 계속해서 걸어줘야 되는데 주춤주춤 했어요. 9대 9 동점. 지금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는 서울올림픽 1주년 기념 IOC 위원장컵 국제탁구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 경기 3세트 경기입니다. 10대 9로 발트너가 앞서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지금 제1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잠시 후에는 특집방송 관계로 제1텔레비전 중계를 마치고 제2텔레비전도 옮겨서 여러분께 중계방송을 대수해서 끝까지 해드리겠습니다. 10대 10. 10대 10에서 이제 유남규 서비스.
가게 하는데 수비가 좋네 발트너도요. 자 발트너도 같이 백핸드를 받고 있습니다. 공격 전환 못하고 유남규. 네 발트너 계속 한쪽으로 몰아넣고 그럼요. 네 그리고 직선으로 가볍게 처리합니다. 네, 유남규 선수가 백에서 도저히 화로 못 쫓아올 수 있는 상황까지 몰아넣고 그렇습니다. 자세 보세요. 옮기지 않습니까? 예, 네, 완전히 이렇게 화로 옮겼죠. 네 그리고 그런 직선 역시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잘합니다. 네, 11대 10 10대 11 주제는 유남규 3세트 수비도 무척 좋아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트너는요. 중국 선수가 맞죠. 네. 중국 선수 이번에 그 스웨덴 선수에게 지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한두 번 때려가지고는 네, 절대 네. 그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네. 그 공격적인 몇 년 전만 해도 상대 그 테이블에서 떨어지면 수비적인 그런 공격 수비가 많았는데 네. 이제는 뭐 떨어져도 전다 공격입니다. 전진, 중진, 후진, 소위 좌우로 폭넓게 7m, 12m, 13m 이 경기 영역을 풀로 가동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10대 14. 아, 지금 중반지에서 뜻대로 안 되는 유남규 선수입니다. 11대 14. 아, 석점 차. 네, 잠시 후에는 제1 텔레비전 중계방송을 마치고 이제 제2 텔레비전을 옮겨서 이 탁구 경기는 끝까지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11대 14, 14대 11 발트너가 앞서고 있습니다. 제3세트 빠르게 하는데도 받으네요. 그럼 발트너 드라이브 백핸드로 받고 있는 발트너. 아, 공격만 하다가 끝내는 실패하고 마는 유남규. 15대 11 15, 수비가 너무 좋다 보니까 공격자가 지쳤습니다. 네 번째만 해도 실패인데요. 결국 이제 유남규 선수가 저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남규 선수의 드라이브를 그 보통 드라이브, 파워 드라이브 같은 건 전 다 저렇게 받아 브로킹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저것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계속 미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17대 11 발트너가 앞서고 있습니다. 제1 텔레비전 탁구 중계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부터는 제2 텔레비전에서 이 경기 계속해서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제1 텔레비전 탁구 중계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장충 체육관입니다. 서울 올림픽 1주년 기념 IOC 위원장컵 국제 탁구 대회 결승전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의 발트너 선수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남규 선수. 지금 발트너 선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만은 세트 스코어는 2대 1로 발트너 선수가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잠시 후에는 제 4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 국제 탁구 대회는 저희가 KBS 제1 텔레비전을 통해서 중계방송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이제 특집 방송하기로 제1텔레비전 중계를 마치고 이제 제2텔레비전 통해서 여러분께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지막에 이 발트너 선수가 제3세트 21대 18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유남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지금 정말 세계적인 선수답게 말이죠. 두 네. 선수 네. 아주 잘 싸워주고 있는데 3세트에서는 약간 유남규 선수가 좀 마지막 부분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발드나의 그 건질긴 그 브로킹에 말려가지고 네. 결국 스매시 드라이브가 실수를 했죠. 자꾸 네. 실책을 해가지고 상대의 특점을 줘가지고 졌는데 4세트는 좀 더 잘할 수 있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탁구 옆에 부회장을 맡고 계시는 천영석 씨께서는 뭐 이제 세계 대회 뭐 수없이 보셔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말이죠. 네. 세계 랭킹 1위 네. 발트너 그러니까 네. 세계 챔피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 처음으로 정식 종목이 채택된 탁구. 그렇습니다. 그 올림픽 바로 네. 서울 올림픽에서 우리 유남규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네. 물론 단식에서 금메달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네. 단식의 올림픽 챔피언과 세계 챔피언과의 대결인데요. 전적은 제1세트 유남규 선수가 22대 20으로 역전패를 했습니다. 네. 1세트, 2세트는 21대 9로 쉽게 이겼고 지금 3세트에서는 21대 18로 유남규 선수가 져서 현재 세트스코 2대 1로 세계 챔피언인 발트너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계 대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서대 씨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올림픽의 승자,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올림픽의 88년도에 그
우리가 그 탁구가 처음으로 그 100년 만에 들어갔거든요. 네. 들어간 그 첫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윤한규 선수로서는 그 올림픽 사상 탁구 종목에서는 영원히 그 빛을 장식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네. 네, 발드나 선수 역시 그 71년도 제31회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서 같은 스웨덴의 선배입니다만은 스트리앙 벵구송 선수가 개인 단식에서 우승한 이래 네. 18년 만에 지난번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다시 그 아시아존의 왕자의 그 자를 말이죠. 네. 유럽으로 옮기는 역할을 한 선수가 바로 이 발드나 선수죠. 이 두 선수가 네. 올림픽의 챔피언 그리고 세계 챔피언의 소위 맹실공이 1인자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세합 내용도 참 좋습니다만은 누가 이긴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제 욕심 같으면 윤한규 선수가 우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트 스코어는 2-1로 발드나 선수가 앞서고 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제 3세트를 마치면서 원체 많이 땀이 났기 때문에 유니폼들 모두 다시 바꿔 입었습니다. 네, 운동복을 새로 바꿔 입었습니다. 저런 거는 잘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제4세트 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경기 앞서 있었던 여자 단식 결승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정화 선수가 헝가리의 마톨피 선수를 세트 스코어 3-2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남자 단식 결승 4세트 시작돼서 먼저 발트너가 앞서고 있습니다. 또다시 범실 2-0이로 했습니다. 스웨덴의 발트너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남규 세트 스코어는 2-1로 스웨덴의 발트너 선수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땀이 무척 많이 나고 있습니다. 강하게 스매시 드라이브 성공. 2-1. 결국 발드나 선수에게는 말이죠. 네. 조금 느린 템포에 볼을 송구해 줬을 때 발드나 선수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과 네. 같은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부터 나가야 되겠죠. 3-1. 예, 작년 서울 올림픽에서 발드나 선수는 준준 결승전에서 우리나라의 김기택 선수에게 세트 스코 3-2로 역전패를 당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8강전에서 물러났던 발드나. 자, 강하게 지금 스매시형 됐죠. 스매시 소위 속에도 스핀이 걸려 있죠. 그럼요. 네. 아, 그래도 끈질게 받아요. 결국 유남규가 이겼습니다. 2-3. 오늘 이 남자 세계 1인자를 정하는 자리. 네, 정말 두 선수 아주 좋은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건투를 비해서 말씀드리면 WBC나 WBA 통합전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네. 3-3. 이렇게 동합 챔피언이 동이 그 아시아가 가져오느냐 유럽으로 가느냐 네. 이런 대전이고 또 세크와 펜홀더의 대전에서 또 유럽으로 가느냐 아시아로 오느냐 이런 네. 참 그 뜻 있는 그런 세계 대결이죠. 3-4. 드라이브 거는 것이 걸렸습니다. 4-4. 우리나라 유남규 선수는 펜홀더 그립 그리고 발트너 선수는 스웨크핸드 그립입니다. 그리고 왼손 대 오른손의 대결입니다. 4-4. 아, 수비가 안 됐어요. 유남규. 유남규가 자꾸 뒤로 도망쳐오는데 저런 그 패턴은 유남규로서는 실점을 하는 내용이 되니까 안 해야 네. 되겠죠. 저렇게 붙어서 강하게 공격을 해야죠. 네, 지금은 세 번째 공격에서 드라이브를 상당히 깊게 걸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발드나 선수가 카트를 해가지고 넘기지 않습니까? 네.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저걸 해가지고 많이 땄어요. 중국 네. 선수에게. 그러니까 전체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올라운드 플레이죠. 네. 아, 빠른 일구 꼭 받아요. 그럼요. 받죠. 그러니까 네. 그 소위 그 공격의 지구력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강력한 그 정신력과 체력이 뒤따라야 됩니다. 네. 6-6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트에 몰리는 유남규. 우리 유남규 선수 지금요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있어요. 귀엽죠. 6-6. 아, 저거는 조금 구실파기 늦었군요. 예, 착각이죠. 판단의 착각입니다. 너무 높이 떴습니다. 그러자 강하게 드라이브 스매시 드라이브 거는 발트너. 자, 8-6 앞서고 있는 발트너.
세트 스코어 2-1로 앞서기는 발트너입니다. 마지막 세트에 몰리는 유남규입니다. 백핸드가 또 걸리는군요. 9-6. 이제 발트너 선수가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편승하고 있어요. 네. 유남규 선수가 빨리 어떻게 좀 잘해줘야 되겠는데. 백핸드 쪽에서 그대로 커트하면서 뽑아내는 유람규 7-9. 쇼트 브루킹 같은 건 저쯤 푸시하는 거 좋지 않습니까? 네. 지금부터 감히 해야 됩니다. 자꾸요. 자, 드라이브 강하게 세 번째 성공입니다. 스매시 드라이브 성공시키는 유람규 8-9. 이 경기 지금 사마란치 위원장, IOC 위원장, 그리고 또 최원석 회장, 그 밖에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경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탁구 옆에 오기무라 회장도. 그럼요. 네, 모두 다 나와 있는데요. 8-11이 됐습니다. 공격 범실이 났습니다. 네, 세계의 이제 그 강호, 8명씩의 남녀가 나와서 이제 경기에 갔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것이 또 들어오네요. 네, 유남규 선수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잘하는 그 스매시 드라이브를 백크로스에서 거의 다 막아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컨트롤 위에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카운터 파인치를 쓰는데도 상대가 흔들리지 않을 때는 심적인 불안이 있죠. 네. 그런 지금도 세기를 다 막았어요. 그럼요. 마지막에 이제 같이 이 커트를 하는 것이 걸리긴 했습니다만 12-9 유남규 선수는 무척 고전입니다. 자기의 장기를 막아내고는 발트너 강하게 드라이브 성공. 자, 12-10. 윤길중 코치. 이제 한 포인트를 따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저런 미선은 그 서비스의 종류를 파악을 잘 못했어요. 카트성이었는데 나 그런 줄 알고 그냥 떼었죠. 또다시 백핸드로서 이제 보스 커트 한다는 것이 푸시 한다는 것이 잠깐 벗어납니다. 14-10. 아, 또 뜹니다. 이번에는 회전을 또 잘못 계산했네요. 네, 그래요. 15-10. 5점 차. 아, 중반전에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유남규 5점 주저 있습니다. 유남규 서비스 10-15. 코스를 변경하다가 실패하고 마는 발트너. 유남규 선수로서는 마지막까지 말이죠. 건덕지게 달아붙어야 됩니다. 상대도 그 세계 챔피언이지만 사람이니까요. 실수가 네. 있죠. 네. 네. 12-15. 백핸드로 직선 몰아가지고 성공. 그러니까 테이블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조금 그래도 유리합니다. 떨어지면 있죠? 안 되죠. 예. 저런 볼을 받아주기 때문에 그럼 유남규는 어려운 거예요. 네, 그걸 받으면서 코스를 말이죠. 네. 유남규 선수가 왼쪽에 와가 있는데 오른쪽을 밀지 않습니까? 네. 저는 참 그 시각이 넓다는 거죠. 시야가요. 역시 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요. 13-16. 석점 차입니다. 어지간 볼은 그 동양계 선수들은 유남규 선수의 저 볼은 거의 다 그 한 방에 그 실점을 당하거든요. 네. 근데 안 당하니까 조금 유남규 선수는 좀 안타깝죠. 네, 성공입니다. 스매시 드라이브. 자, 16-14, 두 점 차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이제 서비스권이 발트너에 있기 때문에 오는 곳을 강하게 드라이브 걸었고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남규 선수가 지금 4세트에 들어와서 득점 당하는 내용으로 보면 레시브에서 지금 당하고 있거든요. 네. 레시브를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는 능력을 살려야 되겠어요. 아무튼 두 선수 이렇게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건 말이죠. 물론 발트너 선수가 유남규보다는 훨씬 큽니다. 네. 유남규는 참 열심히 돌아다녀야 되고 발트너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고 이게 그 세트핸드의 그 장점이죠. 양핸드 네. 몸을 바꾸지 않고 백 오면 백핸드 화 오면 화핸드로서 이제 공략할 수 있고 우리는 그 백이 모자라니까 돌아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 집약적인 그런 탁구죠. 17-15. 자, 범실입니다. 발트너의 범실 17-16. 기사 회생하느냐.
15대 10까지 뒤졌다가 지금 17대 16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아, 4구째 너무 쉽게 넘겨줬어요. 네. 근데 저 정도 그 하이루프거든요. 볼의 네. 속도는 느리지만 회전 자체가 굉장히 그 볼이 높이 오지만 많이 돌고 있어요. 네. 그런 거는 브로킹하면 역시 뜨거가 얻어맞으니까 돌아서 가지고 그걸 스매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져야 되겠죠. 네. 18대 16. 백핸드. 아, 걸립니다. 17대 18. 네, 이제 만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생기는데 네. 왜 그러냐면 서비스를 유난히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구를 그 서비스와 상구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공략을 하느냐. 네, 이때까지 게임 한중에서 발도나에게 약한 코스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17대 18에서 유남규 서비스 마지막 세트에 몰려있습니다. 유남규는 자세가 불안정했습니다. 17대 19. 상대가 공격할 수 있는 제로는 안 줘야 되겠죠. 공격으로 전환 됩니다. 네. 네트에 걸려서 18대 19. 일단 20점을 먼저 가놔야 되는 유남규입니다. 네, 그래요. 유럽 선수들은 그 심장이 크고 리치가 길지 않습니까? 네. 레시브를 서브를 참 잘해야 됩니다. 아, 코스 변경하면서 발트너 범칠. 동점입니다. 19대 19. 아주 유남규 선수에게 그 참 한 포인트가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됐어요. 네. 그리고 서비스이기 때문에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 네. 강하게 스매시 드라이브, 맞 드라이브 받았던 발트너 실수. 네. 자, 역전. 파 드라이브 대 19. 파 드라이브 대 파 드라이브죠. 몸 중심이 네. 넘어지면서 유남규 선수가 강하게 걸어뜨린 것을 발도나 선수가 받아치는 오버였습니다. 1세트에서 듀스에서 졌었는데 유남규 그냥 끝내야 됩니다. 아, 끝내는 또 듀스로 가는군요. 1세트 22대 20으로 앞서다가 진발했던 유남규입니다. 지금 4세트 20대 19에서 다시 듀스. 지금 첫 세트 상황하고 똑같이 왔죠. 네. 아, 대개 그 통계적인 측면을 보면 그 첫 세트 그렇게 만회해가지고 지면 그 다음 세트는 또 만회해가지고 이기는 수가 있거든요. 네. 통계적으로. 네, 그 기적을 좀 바라야 되겠습니다. 발트네 서비스. 맘먹고 드라이브 건 것이 벗어났어요. 잘 봤습니다. 네. 예, 작전도 좋았고 과감하게 참 잘했는데 조금 늦었어요. 예. 20대 21. 이제 유남규 서비스 매치 포인트입니다. 정말 세트도 그렇고 점수도 그렇고 강하게 위험합니다. 아, 위험합니다. 끝내는 물러났습니다.